한국의 지식인들에게 고함 서문석의 미수의 생. 1807년 독일은 나폴레옹 군대에 패했다. 국민들은 절망 속에서 날로 타락해갔고 사회는 이기심이 충만했다. 도덕과 정의가 실종된 사회가 바로 당시의 독일 사회였다. 이때 한 사람의 지식인이 나타나 독일 국민에게 고함이라는 제목으로 피를 토하는 설교를 했다. 철학자 피테였다. 독일이 왜 패하였는가? 군대가 약해서가 아니다. 패한 것은 독일인 모두가 도덕적으로 타락하고 이기심으로 가득 차 있었기 때문이다. 교육을 통해 국가혼을 길러야 한다. 내일로 미루지 말고 지금 당장 실천하자. 그 후 64년이 지난 1871년 독일 국민은 프랑스를 점령하고 돌아오는 영웅 몰투케 원수를 열렬히 환영했다. 이때 과묵한 사상으로 알려진 몰투케는 이렇게 말했다. 독일의 승리는 나와 군인들의 공이 아니다. 초등학교 선생님들의 공이다. 이 모든 영광을 그들에게 돌렸다. 우리나라 초등학교는 어떤가? 정교조 선생들이 학생들의 두뇌를 붉은 물로 염색하고 있다. 참으로 위험하다. 무임승차를 가장 부끄럽게 여기는 선진국 지도자들의 예를 보자. 미국의 영웅 케네디 대통령은 해군에 들어가 남태평양 전투에서 큰 부상을 입었고 그로부터 얻은 통증으로 인해 평생 동안 진통제와 각성제로 살았다 한다. 케네디는 요추부터 창자까지 성한 데가 없었지만 육군 장교 후보생 시험, 해군 장교 후보생 시험에 줄기차게 도전했다. 그리고 퇴짜를 맞았다. 결국 억만장자 아버지에게 애절한 편지를 썼고 아버지는 인맥을 움직여 아들을 해군에 입대시켰다. 모두가 2차 대전에 참전하는데 참전대열에 끼지 못한 무임승차자의 자격을 가지고는 지도자는커녕 어떤 공직에도 갈 수 없었던 것이 당시 미국 사회의 도덕률이었다. 트루먼은 안경이 없으면 장님이었다 한다. 그런데 그는 신체검사에 합격하기 위해 시력검사표를 달달 외워서 군에 입대했고 2차 세계대전의 포병대위로 프랑스에서 싸웠다 한다. 영국이 전쟁을 치르면 전선에서 가장 앞장서는 사람들이 귀족들과 옥스퍼드 게임브리지 대학 출신들이라고 한다. 가장 무거운 군장을 짊어지고 기관총을 향해 가장 앞서 달려가는 사람들이 바로 이들이라 한다. 1950년대에 차례로 영국 총리를 지낸 애트리, 이든, 맥밀런이 바로 이들이었다 한다. 이들 학우들의 3분의 1이 전사했고 영국 귀족의 20%가 전사했다 한다. 귀족과 명문대학 출신의 전사자 비율은 노동자, 농민보다 몇 배씩이나 높았다 한다. 이스라엘 6.1 전쟁을 보라. 해외 유학가 있는 학생들이 자발적으로 모두 귀국하여 참전했다. 이것이 바로 노블레스 오블리제다. 6.25 전쟁 초기에 참전한 24사단장 딘 소장이 물을 찾는 부하에게 물을 떠다 주기 위해 밤중에 벼랑으로 내려가다가 심한 부상을 당해 결국 포로가 됐다. 86kg의 체중이 2개월 만에 58kg이가 되었다. 벤프리트 장군이 6.25 전쟁에 아들을 참전시켰다가 그 아들을 잃었다. 아이젠하워 대통령과 클라크 장군도 한국전에 아들을 보냈다. 워커 장군은 아들과 함께 한국전에 참전했고 스스로는 목숨을 잃었다. 일본 역사가들은 사회 지도층의 참전 분위기 측면에서 일본은 미국 및 영국에 비해 상대가 안 될 만큼 매우 저조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고 2차 대전에서 일본은 패할 수밖에 없는 나라였다고 진단했다 한다. 우리나라 지도부는 가장 치사한 무임승차자들의 소군,
김대중은 무임승차자에다 젊은 시절 공상당을 하였고 적과 내통한 자다. 그런데도 국립묘지에 잠들고 있다. 그러니 정의가 바로 서겠는가? 노무현은 졸병으로 군에 갔다가 군을 썩으러 가는 곳이라며 군의 명예를 훼손한 것도 모자라 국가안보의 기둥인 미국을 적대시하면서 연합체제를 험은 자다. 이명박은 이해될 수 없는 병명들로 무임승차를 했고 좌파의 난동, 광우병 파동 때는 나라를 구할 생각은 아니하고 북한산에 올라가 아침 이슬 노래를 부르는 자다. 집권 여당인 한나라당 대표가 된 안상수는 사법시험으로 신분 상승을 꾀하느라 11년 동안이나 도피하면서 무임승차를 했으며 강원지사로 당선된 이광재 무임승차를 하기 위해 멀쩡한 손가락을 잡두로 잘랐다. 천안함 사건이 터진 직후 청와대에 모인 안보 무임승차자들이 90%나 되었다. 이런 대통령, 이런 장관, 이런 정치순회, 이런 사람들이 지키는 나라, 이런 나라는 독일에서 쓴 피테의 표현에 의하면 이들은 이기주의 자들이요. 정의감이 없는 자들이요. 애국심, 즉 국가혼이 없는 자들이다. 애국에 혼이 없는 자, 비겁한 자, 부도덕한 자, 이기주의자들인 것이다. 이런 자들이 지도자 자리를 몽땅 다 차지하고 있는 대한민국은 적과 싸울 수 있는 국가인가? 북한은 전쟁 영혼, 대남 공작 영웅들에게 공화국 영웅 칭호를 내리고 그들의 가족들에게도 최상의 특별 대우를 해주기 때문에 누구든 영웅이 되고 싶어 충성을 다한다. 반면 우리는 어떤가? 이 나라를 북괴로부터 지켜내기 위해 용맹스럽게 싸워 최후의 훈장인 태국 무공훈장을 받은 명예의 용사가 월 37만원으로 거지처럼 살고 있다. 그까지 훈장이 무슨 소용인가? 다친 사람은 비참하고 죽은 사람만 억울한 일이 되어버린 세상이다. 6.25 참전 용사에겐 월 12만원 던져주면서 일본에서 북에 공작금 가지고 잘 살고 있는 골수고물 빨갱이 각동이에게는 월 100만원씩 봉양한다. 광주에서 경찰과 군을 죽인 폭도와 부산 동의대에서 경찰을 새카맣게 태워 죽인 극열 학생들에게는 수억씩을 안겨주면서 그들이 때려 죽이고 태워 죽인 군과 경찰을 향해서는 국가 폭력배라 멸시한다. 북한의 사단장은 매월 2회씩 최전방 집회에 가서 병사들과 밤을 새우며 경계근무를 서는데 그를 대적한 우리 사단장은 파리가 낙상할 정도로 군화를 닦아 신고 헌병처럼 근무복에 주름을 잡고 밤이면 부하들과 어울려 폭탄주 마신다. 천안함 폭침에 분노하기는커녕 비상근무인데도 퇴근만 하면 술집으로 달려간다는 초급 간부들. 엄마에게 전화를 걸어 전쟁이 날지 모른다며 울먹였다는 병사들. 이런 장군, 이런 장교, 이런 병사들이 전방을 지키는 나라. 여기에 김정일 추종자와 좌파 간첩이 득실거리는 붉은물이 든 나라. 국가의 앞날이 걱정스럽다. 김대중, 노무현, 문재인은 초록은 동색이며 고려 연방제 수순을 밟고 있는 현실, 문재인, 9.19 합의는 원천무효다. 국민이 언제 동의해 주었느냐. 적폐청산 이름으로 보수의 씨를 말리려 하지만 머지않아 너희들이 적폐청산된다는 것을 알라. 문재인 방빼라. 국민은 그대에게 국민이 바라지 않는 권한을 부여한 바 없다. 2021년 1월 30일 새벽 창을 열고 절규하며 이 글을 쓰다. 감사합니다.